유명한 인스타그램티 선수들 중에서 4명 안에 들어 국가대표가 된다는 거, 야, 이거 진짜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만큼 과정이 험난할 수밖에 없고, 양 선수 벌써 24강인데, 24강부터 쉬운 승부 났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호 선수가 언뜻 보면 쉽게 가나 했었는데, 와, 윤종민 선수 역시 이번 시즌 노래는 게 많아요. 네, 블루스톱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양 선수들의 경기, 여기서 승자가 16강으로 올라갑니다. 네, 3차전 시작됐네요. 1세트는 이재호 선수가, 그리고 2세트는 윤종민 선수가 각각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3차전이에요. 이재호 선수 블루스톰의 아래쪽 진영의 테란이고요. 자, 그리고 반대 두 번째 세트를 승리로 가져간 윤종민 선수의 저그 진영입니다. 이재호 선수 WCG 국가대표 선발전을 좀 기점 삼아서 예. 좀 더 살아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팬 여러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2008 시즌의 성적은 상당히 저조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MBC 게임 히어로가 이번 프로리그에 힘이 좀 빠진 것과 이재호 선수의 성적 절대 무관하지 않아요. 그럼요. 이재호 선수는 항상 팀플레이와 개인전 여러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었는데, 이재호 선수의 부진이 MBC 게임 히어로의 성적에도 바로 집결할 만큼 팀의 중요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팀에서도 이재호 선수가 자신감을 찾을 만한 그런 원동력을 좀 얻기를 바랄 거예요. 네. 바로 그러한 기점이 바로 이런 WCG의 시작으로 되기를 바랄 텐데, 일단 시작은 아직까지는 험난하네요. 그러네요. 이재호 선수는 올 시즌에 저그전이 사실 몇 경기 안 됐었습니다. 윤종민 선수도 프로리그에서는 주로 팀플 위주였기 때문에 바로 말씀드렸던 에버스타리그를 제외하고는 개인전 경기가 뭐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네, 또 그리고 이 맵이 블루스톤이잖아요. 네, 밸런스가 저그가 조금 더 좋습니다. 아니, 많이 좋네요. 맵 밸런스에서는 43-24로 어제 경기 포함해서 저그 한 경기 더 이겼죠. 43-24. 자료도 없는데 그걸, 야, 머릿속에 다 있군요. 예, 원래 외우고 다닙니다. 야, 훌륭합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이 맵에서는 굉장히 지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단 말이에요. 테란이 안전하게 지키다가 그 저그의 뮤탈리스크와 울트라까지 넘어가는 이러한 플레이에 테란이 맥을 못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최근에 저그들이 테란에게 압도당하죠. 만나는 즉시 정말 압살당하고 있어요. 예.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이 맵만큼은 달라요. 저그가 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전 두 번째 세트의 그 분위기를 윤종민 선수가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전장이란 말입니다. 자, 과연 그렇게 될지 일단 경기를 좀 지켜보죠. 일단은 역시 1, 2경기 승부선을 뛰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앞만을 가져가면서 굳이 맵이 어렵지 않은데 다른 상황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요. 예, 이런 맵은 전공법으로 나가도 충분하고요. 반면에 이재호 선수는 일단 입구. 물론 준비한 게 이런 빌드일 수는 있지만 조금은 소극적이에요. 입구적 지금 튼튼하게 지금 탄탄하게 막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상대방의 저글링을 어느 정도는 의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입구를 좁혀두고 있습니다. 왜냐면 좀 전 두 번째 세트에 크게 당했거든요. 겁나죠. 예. 그래요.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겁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겁이 나고 긴장이 될 때 이런 한 번은 크게 질러줘야 돼요. 네. 그래야 상대방이 더욱더 지레 겁을 먹고 중후반에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런 힘이 있는 것이 정말 최고의 선수로 올라가는 예,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앞마당까지 가져가고 있는 이재호 선수고요. 윤종민 선수는 해체를 3개까지 쭉 늘렸어요. 야, WCG 2008 한국대표 선발전 월요일이고 예,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팬 여러분들이 현장을 찾아주셨네요. 현장에 오시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내 한국대표 선발전 스타크래프트 종목 24강 경기 쭉 함께 하실 수가 있겠고 3주 동안 진행이 되니까 방학 시즌이니까 네. 많은 분들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특히나 모든 경기가 3판 2선승제이기 때문에 네. 많은 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매치, 특히나 저희가 소개를 크게 한번 안 드렸는데 이성훈 선수와 박영민 선수의 선수. 경기도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가 그럴 거예요. 네, 정말 예. 하트 세레모니를 했던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과연 복수에 서로 갈 수 있을지 네. 예, 어떻게 다시 한번 더 하트 세레모니 한번 더 할 수 있을지 예. 여러분들 WCG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만약에 이번엔 이성훈 선수가 어떻게 또 갚아주게 될지 이게 예. 과연 뭘 할지 겁이 나요. 세레모니에서는 또 이성훈이 절대 지지지 않거든요. WCG에서 경기 이기고 세레모니한 선수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예, 물론 예, IL 최종 우승을 하고 나서 한 적이 있는데 예. 이성훈 선수가 또 새로운 걸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선수들은요 뭐 WCG 아니라 어디서도
무슨 PC방 때문에 이런 말씀도 할 것 같아요. 자, 쭉 센터 쪽에 정찰하고 있습니다.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 선수들이 자신들의 기반을 닦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대진을 보면 진짜 재밌는 대진들이 많아요. 어떤 선수가 또 승리를 거둘지 기대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또 빌드를 한번 예, 짚어드리면 1경기와 같죠. 윤종민 선수는 레어 들어가기 전에 저글링에 뭐 방어력 업그레이드, 후반을 도모하는 그런 운영을 지금 선택을 했고 그러세요. 아무래도 지금 앞마당을 안전하게 가져가는 맵에서 윤종민 선수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빌드이자 본인의 가장 자신 있는 빌드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네요. 윤종민 선수의 색깔은 바로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윤종민 선수가 지금 즐겨하는 빌드를 1경기에 이어서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예, 그것도 1세트에서 통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해서 이기겠다 하는 이 프로게이머들이 갖고 있는 뭐랄까 자존심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또 경기 내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1경기에서는 뮤탈리스크를 가는 척만 하고 지상군의 업그레이드에 주력을 했었었는데 일단 이번 경기 다른 맵도 아닌 블루스톤 맵이라면 일단은 뮤탈리스크가 나오는 게 좋죠. 예, 테란의 병력들은 굉장히 길을 오래 돌아서 가야 되잖아요. 마린메딕은 뭐 제외되지만 그래도요. 이야. 아, 이재호 선수가 지금 어둡네요. 이거 컬러와 흑백으로 진짜 네. 예, 그 사진 딱 하나에 많은 것을 함축한 딱히 어떤 수식어구가 들어가지 않아도 뭔가 다 표현할 네. 수 있는 언뜻 보면 두 명은 응원하는 듯 보이지만 그렇죠. 예, 알고 보면 그게 아니었고요. 심오한 시합이었어요. 네. 그리고 1경기보다 조금 늦긴 하지만 예, 이재호 선수가 역시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그죠? 이번에는 아예 일단은 러커를 가면서 네. 윤종민 선수가 매 경기마다 새로운 전략을 네.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약간씩 다르게 준비를 해갖고 왔어요. 자, 이제 센터 쭉 지나서 이재호 선수의 1차 병력들이 올라갑니다. 네, 이렇게 되면 초반에 이런 일단 마린메디가 안전하게 막아주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런데 메딕 두기고 네, 지금 라바에서 저글링이 찍히지 않는다면 들어갈 만하죠. 네. 가나요? 컨컬 두 개밖에 없으니까요. 게다가 언덕이니까요. 그런데 이때는 지금 일단 파이어벳이 두 개만 있어도 그냥 들어갔는데 지금 위험합니다. 들어가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뒤쪽에 저글링이 또 대기하고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만 아 일단 첫 경기처럼 머리메딕이 들어가서 분탕질 놓는 이런 네. 그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노리다가는 오히려 기다리고 있어요. 예. 큰일 납니다. 예. 원래는 뮤탈리스크 라바를 모으다가 한 번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양 선수 모두 침착하고 한 번쯤 이 정도면 머리메딕 예. 꺼내서 이겨요. 한 번에 들이닥고 도망 예. 좋습니다. 자, 빠르게 가나요? 한번 뒤에서 물어뜯겠다는 건가요? 바이오벳 그래도 방울에 오케이는 믿지만 아, 지금 바이오벳 두 기가 앞으로 딱 나섰는데요. 위치가 야 정글님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이게 완전히 울트라 디스크 보는 것 같아요. 네. 기세가 두기 확 앞에서 달려가니까 바로 도망갑니다. 야 빨간 애들이요 무서워요. 그럼요. 정말 제대로 부르질 줄 아는 친구들이에요. 자 저글링 입장에서는 진짜 야 내가 덤벼들지 않길 다행이다 라는 생각하면서 센터 쪽에 잠시 대기. 또 지금 굉장히 특이하죠.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SK테란이라고 하죠. 예, 정말 마린메딕과 사이언스펫만 모여주는데 그러한 테란에게 러커를 끝내는 게 아니라 어차피 탱크가 나오려면 우회해서 한 바퀴 쭉 돌아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때까지 러커로 시간을 끌고 아예 하이브를 가면서 지금까지 많이 나온 운영은 아니지만 굳이 하이브를 갈 때 꼭 뮤탈이 나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정말 좀 색다른 운영을 지금 할 수가 있죠. 자, 퀸즈레스트 그리고 스파이어까지 일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이재호 선수를 압도할 수 있는 내가 최종 병기를 딱 보여주겠다. 오, 전략이. 우와! 이재호 선수! 예? 자, 여기서. 전략이요? 좋아요. 예. 왜냐면요. 신선하거든요. 그렇죠. 러커를 공격적이지 않은 최소한의 러커로 버텨주면서 울트라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 저그라는 종족 자체는 울트라가 나와야 안정적이고 근데 지금 이 병력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파이어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재호 선수. 그리고 자 파이어의 숫자가 막히긴 합니다만 저번엔 달려들고요. 자 머리맨들 숫자를 많이 줄여놨어요. 예, 그리고 지금 윤종민 선수가 만약에 러커 추가가 없다라면요. 이 러커 몇 개를 잃게 되게 되면 전략 자체가 아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언뜻 보면 러커 몇 개 잡힌 거지만 그러다가 마린메딕이 들이닥치게 될 수도 있고요. 일단 투챔버에서 업그레이드 꾸준히 잘해지면서 아예 지상군의 힘대 힘으로 바이오닉 모테라는 힘으로 지금 예, 누르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러커를 다 잃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갖고 있는 애들 잘 지켜야 되겠고요. 그리고 추가되는 병력들 더 있습니다. 이재호 선수 이럴 때 정말
업그레이드 꾸준히 해주고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지금 탱크가 없이 마린메딕만으로는 정면을 끌을 수가 없거든요. SK 테란을 고집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죠. 물론 하는 거에 따라서는 분명히 결과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길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탱크 한 개 한 개 섞어주는 게 더욱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빈틈을 일단 여기 해처리가 지금 막 완성이 됐고 이제 막 자원 채취하기 시작했는데요. 드랍십이 갑니다. 네, 몰래 내려서 상대방의 해처리에 다가가야죠. 드랍십에서 한 개 한 개 그 바로 해처리 옆에서 떨어지기보다는 지금 이런 판단 좋아요. 자, 공이력되어 있는 스팀 맞고 해처리 부대예요. 아니요, 지금 오버로드 뗄 시간도 없습니다. 그럼요, 바로 해처리 때려서 스팀을 그냥 만화없어 끝까지 맞아야 돼요. 있는 거 쥐어짜서 자, 반에서 자, 깰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진짜 해처리만 집중적으로 두드려서 나를 한 놈만 그럼요. 이럴 때는 무조건. 네, 임무 완성했어요. 그렇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예. 와, 이거 이재호 선수 역시 센스 있는 플레이로 윤정민 선수의 흐름을 뺏어왔습니다. 그러게요. 좀 전 두 번째 경기에서는 사실 윤정민 선수가 이재호 선수가 워낙 초반에도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저그가 멀티가 너무 생생하게 잘 돌아갔는데 자, 이재호 선수가 세 번째 세트는 윤정민 선수에게 확장을 쉽게 주진 않겠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네랄 멀티는 굉장히 잘 돌아가죠? 꽤 오래됐습니다. 미네랄 자원 상황이 넘치는데 이재호 선수의 이러한 번제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지금 잘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드랍십은 내줬습니다만 다시 한번 앞서가죠. 네, 딱 좋아요. 위아래로 지금 위아래 나눠서 가고 있는데 그래도 드론이 한 개밖에 잡히지 않았다는 것은 이 지역에 샹크를 하나 미리 지어놓은 윤정민 선수의 판단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졌죠. 시간 끌기. 자, 이제 탱크 거기에 베슬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그리고 윤정민 선수를 좀 압박할 수 있는 시간이 왔죠. 그러나 벌써 디파일러까지 추가된 예. 윤정민이에요. 네, 그래도 이 맵에서 테란이 이기는 경우는 센터 지역 언덕 지역에 탱크가 자리 잡고 사이언스 베슬이 이레디에이터 쓰면서 정말 왔다 갔다 하면서 재밌게 놀고 다니면 놀러 다니면 그것도 테란이 이기거든요. 그래서 전선 유지를 어떻게 어디까지 하느냐가 테란에게 중요한 겁니다. 군자리 잡아야 돼요, 테란은. 정리도 가요? 잡고 싸워야 돼요. 자, 디파일러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싸움은 되겠습니다만 어디에서 어떻게 싸우느냐. 자, 커버로 됐고요. 조금 더 전진해야 돼요. 조금 더 전진해서 5시 가스만으로는 결정 경기를 뛰기가 부담스럽습니다. 12시 혹은 6시 라인 하나 정도는 확보해놔야 돼요. 조금 더 땅을 먹어야 되는 저급쟁이죠. 한 번 더 전진! 찾았어요. 탱크는 차분하게 디파일러를 강제선택 해주고 있고요. 그러나 탱크 여기서 이르면 예, 그리고 지금은 마린메딕이 저울링이 무서울 타이밍이에요. 업그레이드가 두 단계나 차이 나거든요. 자, 그러니까 조심하면서 나머지 예, 나머지 병력 다 끊어줍니다. 예, 무조건 마린메딕이 공격력밖에 안 되겠다라는 거. 지금 이럴 때는 정말 곧 있으면 뭐 공격력 2단계 방어력 1단계 업그레이드가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저글링의 동무대였어요. 지금 아직 1, 2업이라서 이때가 바로 윤정민 선수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디파일러 추가가 필수예요. 네, 이재호 선수가 약간 타이밍일 거란 말이에요. 자, 윤정민 선수는 그럼 어떤 선택을 합니까? 와, 5시 쪽으로 확장을 다시 한 번 또 가져가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일단 센터 라인만 구축을 해서 사이언스 베슬이 3기, 4기, 6기, 8기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한 개 한 개 이렇게 안전하게 모이게 되면 저그가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지금의 힘은 분명히 저그가 조금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끌려다니다가 결국 테란이 저 센터라인을 탱크로 줄긋기 시작하면요 울트라가 보고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렇게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게 윤종민 선수의 숙제가 되겠고 말씀하신 대로 베슬 계속 쌓이고 있어요. 자, 머리들은 2, 1, 업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랍십으로 꾸준히 흔들어줄 준비를 하면서 센터 라인에는 디파일러와 또 울트라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지금 벌처의 스파이더 마인을 지금 매설하고 있는데 마인 매설도 좋지만 자원이 허락되지 않아서 예, 그래 보이는데요. 네, 자, 베스트 예, 일단은 여기서도 뚫기는 좀 힘들죠. 자, 베스트 저글링의 추가가 지금 조금 늦긴 합니다. 그러게요. 또 이레데이트를 먼저 쏴놓은 것도 지금 이득을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센터에 있던 저그 병력을 어느덧 일단 청소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와, 정말 과감하네요. 업그레이드가 지금은 어느 정도 확실하게 따라왔네요. 야, 이런 것도요. 저그 입장에선 꽤 큰 타격이에요. 상대 돈 안 드는 거 써서 내 병력 다 잡아먹어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센터 지역에 동쪽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다리를. 윤정민 선수 일단은 굉장히 끌어야 될 수밖에 없고 저 많이 한 게 뭐하나요?
나왔으면 존나, 태어났으면 지금 낮이라 좋나요? 낮잠잖아요. 좋나봐요. 아. 큰일 났습니다. 아, 말씀하신 대로 센터를 이미 테란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 아, 이걸 다시 뺏어오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아, 벌써 네. 화났죠? 네, 그리고 이 전선 유지가 지금 테란이 굉장히 좋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나온 벌처로 조금 더 센터에서 전진된 스파이더 마인이 있어야겠고요. 자, 이제 울트라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소수. 그래도 이렇게 무리해서 나오는 이유는 나와서 6시 멀티를 할 수 있는 길까지는 만들어놔야 돼요. 그렇죠. 자, 아예 울트라가 상대해주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레데이트로 울트라에게 사용하고 계속 빠지면서 타투선 밖에 있는 저그들만 상대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울트라는 업그레이드는 예,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됐어요. 그렇죠. 예. 풀업이에요. 자, 그리고 자, 진짜 울트라 리스크는 이거는... 그래도 자, 드라픽 석대 5시 가서 일단 5시 깨고 자원줄을 조금 더 말릴 수 있고요. 네, 테라는 결국 막을 수 있는 반면에 저그는 지금 이렇게 5시 멀티가 밀리게 되면 추가 가스가 없다라는 거 윤종규 선수가 지금 또 여기를 못 보고 있어요. 그러게요. 자, 그러니까 남은 병력들로 일단 이정석대 문진 쪽으로는 쭉 들어갑니다. 그런데 병력이 많진 않고 아, 그래도 나머지 또 물어뜯는 병력이 있고요. 아예 배럭을 장악을 하는 그런 피해를 줘야 되는데요. 일단 지금 울타리스가 한 개밖에 없다라는 거. 배럭 사이사이에 껴있는 마린메딕으로 결국은 막힐 만한 분위기라는 게 일단은 문제겠네요. 나머지 추가 경력 아야 돼요. 예, 배럭을 아예 들어버려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울타리스 한 기도. 이거 어제 경기와 비슷한 경기 현상이 나오고 있죠? 그러게요. 결국 테란의 재미를 보지만 울타리스에게 본진장당 일보 직전입니다. 자, 멀티 하나 내줬습니다. 아, 그런데 나머지 병력들, 5시 친 병력들이 다시 또 유정력 진영 올라가요. 이건 울타리스크의 한두개만 있으면 막아요. 오죠. 한 개의 저글링만 섞이게 되면요. 일단 저글링이 조금 적긴 하지만 결국 막힙니다. 네. 그리고 이재우 선수는 앞마당. 앞마당 띄웠고, 예. 업그레이드의 힘이에요, 지금까지는. 이재우 멀티도 띄웠고. 자, 지금 자원 상황이 이재호 선수도 좋지 않아요. 네, 저분에게 일꾼이 되면 굉장히 많이 잡히는데 실수 많이 했어요. 아, 중간중간에 있는 파이어맨 스스로 간간히 지금 버티고 있어. 근데 지금 저글링이 계속 오고 있어요. 와, 사이사이에 껴있긴 하지만 매딕이 없어서 응. 결국 저글링이 붙기만 하면 업그레이드해서 앞서거든요. 그리고 울트라까지 이 벨슬로 본진에서 지우고 있는 게 이게 얼마나 급하단 얘기입니까? 와, 이거 윤종민 선수 결국 네, 이건 거의 잡는 분위기네요. 야, 여기도 일꾼은 조금 더 아쉬워서 그냥 본진으로 살리고 일꾼이 좀 블로킹을 한다던가 해야 되는데 일꾼이 너무 험하게 저글링에게 다 잡혔어요. 아, 이재호 선수 얼굴 표정 안 좋아요. 바로 어제까지 플레이오프 준비했던 윤정민 선수 당연히 그래도 이재호 선수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뭐 많은 분들이 하셨을 텐데 아직은 본진에서 저글링 한두 개 막는 것도 버거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만약에 벙커가 상대방이 이렇게 노릴 것을 알고 미연의 벙커를 딱딱딱 그럭씩 떠나면서 예, 박았으면 그래도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 결국 지지! 세 번째 세트! 아, 첫 세트를 잡으면서 기분 좋았던 이재호 선수가 이 두 번째 오델로를 내주면서 아, 역전을 당하고 맙니다. 야, 이렇게 되면 윤종민 선수는 정말 개인전에 그동안 갖고 있었던 욕심을 이번 WCG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해서 마음껏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마다 색다른 컬러로 와, 윤정민 선수가 정말 센스 있는 전략이 몇 번이나 나왔었죠. 테란을 정말 골치 아프게 만들어주는 심리전이 아주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자, 1세트를 내주긴 했습니다만 두 번째 어렵다고 생각했던 오델로 그리고 세 번째 세트까지 쭉 따르면서 윤정민 선수가 16강에 진출, 16강에서 이영호 선수와 경기하게 됩니다.